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섯 짱이에요. 아, 좋아요. 갈채 집에 좀 가자. 네, 이번에는요 스피드 질문 타임 함께 해볼 텐데 제한 시간 60초 동안에 15개 이상의 질문을 명쾌하게 해결했다. 그러면 잘 될 거야. 시선 고정 물에 주 2회 틀어드리고. 주 2회 틀어드리고. 중요한 거다. 스피드 질문 시작합니다. 시작. 진우, 여기서 나의 외모 순위는 몇 등? 1등. 내 여자 평소 꼭 한번 만나고 싶은 트롯 선배가 있다면? 36명. 네, 자, 명준. 분위기를 업시키는 비장의 무기. 비타민! 비타민! 혜택, 솔직히 아직도 어색한 멤버는 누구? 혜택, 혜택. 자, 빨리. 빨리. 진우. 그 다음에 혁진. 네. 내 목소리의 매력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너무 감질맛. 네, 자. 실패했다. 12개 실패예요. 너무 당황스럽다. 갑자기 오니까. 너무 깜짝이야. 뭐라고 해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진우 군은 비주얼 내가 1등이다. 저는 제 얼굴에 아주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좋은 거야. 탑3 꼽을 수 있나요? 다섯 장 중에 탑3. 2등은 그래도 이제 얼천 출신 명준이 형.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성형 아니면 되면 되거든요. 제가 그래도 나름 현역 아이돌인데. 혜택이 원래 안 저랬는데 많이 변했네요. 그러니까요. 많이 변했는데요. 혜택이 형. 혜택이 형. 이렇게 좋아할 일이야.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좋아할 일이야. 이렇게 좋아할 일이야. 아니, 저 형이 잘생겨가지고.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 안녕하세요. 뭐? 네. 어색하네요. 저 끝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저희 팀에 마태 형이 또 이제. 아니에요. 저희 팀이에요. 저희 팀이에요. 누구세요? 명준 씨. 일단 저 신이니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섯 짱이에요. 짱. 아니, 저희 팀에 명준이라고 했는데 진짜 팬이라고. 승 선배 정말 팬입니다. 팬이에요? 네네. 우리 노래 아는 거 있어요? 네. 나의 찾아가 넉넉넉. 제가 명준이랑 별로 안 어울린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팀에 계신 MJ분은 다섯 장 얘기 안 하셨어요? 그죠, 따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물어봐야지. 왜? 저희가 부끄러운 거예요, 명준. 저요? 아니요, 저는 다섯 장이 자랑스럽고요. 여기서 아스트로에게 그렇게 하더니. 그러니까. 네. 저기서 다섯 장이. 아니, 우리한테 아스트로에게. 아니, 그러니까 요즘 헷갈려요. 제가 본업이 뭔지 헷갈려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자아가 세 개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아가 세 개. 제이미, 명준이. 헷갈려요, 요즘. 딱 정하세요. 지금 다섯 장입니다. 좀 가끔 질투날 때가 있어요. 질투나요? 왜? 저희 이제 아스트로 활동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느껴지시나요? 너무 느껴지죠. 죄송합니다. 제 최애는 따로 있어요. 이 패택시. 저도 빈이 형과 똑같은. 형 저러 가실 기분 생각하셨어요? 아니 아르시죠. 감사합니다. 저희 다섯 장 스탠바이 할게요. 이제 실전입니다. 오케이, 갑시다. 네. 파이팅 있어. 빨리. 하나 둘 셋. 파이팅. 와, 형! 힘이 나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대. 네. 이름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야, 이거만 입어도 떨려. 나왔다. 네, 실장님. 은혁 씨 아세요? 네, 저 주간 아이돌의 MC 은혁입니다. 네, 최애 엔터테인먼트의 이특 실장이라고. 이특 실장님. 집에 계신가 봐요, 편안하게. 재택근무 중이에요. 또 이제 이 시국인지라. 자, 우리 다섯 장 여러분 여기 나왔습니다. 파이팅! 네! 겁먹지 말고! 네! 지난번 라디오 잘했어. 말이 너무 많아. 끊칠하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섯 장이에요! 신곡 홍보를 살짝 이제 여러분께. 나에게만 시선 고정. 누나
이제 나만 바라봐. 너무 좋다. 야 누나들 마음을 훔치겠다 여러분. 네. 그렇죠. 애기들은 안 돼요 그러면? 저희는 5세 이상이면 다 누나. 5세 이상은 누나로. 네. 말할 수 있으면 누나. 출연 가기 시작 가방 내기. 말씀하실 수 있으면 다 누나. 아니 나 멘트들이 대단하다. 네. 내가 봤을 때 특이 형이 이것만 준비시켰어요.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특이 형한테 이거 많이 배웠네. 많이 배웠습니다. 다섯 장 시선 고정 추천 아이돌 고마워.